SCP재단 D계급 요원. 이들은 전세계 수감시설의 유죄선고,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중에서 뽑힙니다. 일반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SCP들의 실험용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런 D계급 요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시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반란으로 인해 SCP들이 시설 내부에 풀려나는 사태가 일어나고, 격리가 해제된 개체들은 시설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사람들을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곳을 탈출하고자 노력하는 이들 또한 존재했죠. 자신들을 위협하는 재단 특수부대원들과 SCP들의 눈을 피해서 출구에 도착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CP에게 당해서 차라리 총에 맞아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결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얼굴보다는 뒷모습이 더 반가운 그 SCP. 얼굴을 마주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와 목숨을 위협하는 부끄럼쟁이도 있었죠.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되는데, 수많은 SCP들이 등장한 오늘의 영상. 이 영상은 특이하게도 D계급 인원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맨 처음에 등장한 SCP-173, 조각상이라고 불리우고 땅콩이라는 별명을 가진 개체가 등장합니다. 마주한 순간 0.1초라도 시선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괴물인데요. 눈을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에도 사람의 목을 비틀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개체이죠.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SCP-409, 전염성 결정체. 큼지막한 석영 결정체로 이루어진 이것은 접촉하는 모든 물체를 자신과 똑같은 물체로 결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SCP-049, 흑사병 의사, 역병 의사라고도 불리우죠. 인간형의 모습으로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통해 모든 생물학적 기능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렇게 시체가 되면 자신이 개발한 특이한 치료법으로 죽은 채로 움직이는 좀비 같은 몸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친구들은 사람의 귀로 만들어진 곰돌이고요. 저 가면은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잠깐 등장하는 SCP-662,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만능 집사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한 SCP-096, 일명 부끄럼쟁이.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인데,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사진으로 봐도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데요. 아무튼 D계급 인원으로 바라본 재단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규모비였습니다. 끝.